추석 연휴에 문 여는 식당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예전에는 추석 연휴가 되면 식당 대부분이 문을 닫았지만 지금은 단체나 가족들이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절에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돈은 그만큼 더 벌겠지만 추석 연휴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식당들은 무슨 공부가 있어서 남들이 쉬는 때에도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 평소에 질량이 있는 일을 못 했으니까 그 이 추석이 남들 쉴 때도 나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남이 쉴 때 쉴 수 있다라는 거는 평소에 내가 질량이 있게끔 일해 놓고 나면 아, 이 남이 쉴 때 우리도 쉴 수 있고 평소에 질량 있는 일을 잘 해놨다면 남이 일할 때도 쉽니다. 어. 남이 일할 때는 나는 못 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루하루 일을 하고 1년 1년 일을 하는데 우리의 질량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질량 있는 일을 못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힘들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홍이 인간들이고 지식인들이라면 질량 있는 일을 찾아라. 질량 있는 일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일은 많이 안 하고, 일은 많이 안 하고 쉬는 날이 많다. 쉬는 것 또한 질량 있게 쉬면 이것 또한 일에 간주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 약한 일을 한다면 우리가 남이 쉬어도 쉬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추석에 돼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추석에라도 한 푼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 한 푼 더 번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잘 되는 법칙이 없습니다. 아, 예? 근데 우리가 추석에 영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추석에도 영업을 내가 돈 벌려고 영업하지 말고 딴 데가 다 쉬니까 이 주위에는 내가 하나 이렇게 열어놓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이 자체 네가 영업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느냐가 네한테 복을 주고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가 네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힘을 뺏기도 하고 요렇게 하는 게 홍의 인간들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이 마인드가 질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식당을 하니까 질량이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마인드가 질량을 높여준다. 이 사회를 위하는 생각을 해라. 추석 돼서 전부 다 가면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아, 내가 이벤트를 여기서 열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즐겁게 하리라. 이러고 음식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남이 일 안 할 때 영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다른 데 단골들로 다 가던 게 문을 다 닫아버렸으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생각의 마인드를 달리해갖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이 단골들이 일로 바뀝니다. 이게 엄청난 환경이 변화가 있는 거죠. 인연들을 저쪽에 줬는데 인연들이 이쪽으로 몰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미래가 밝아진다.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영업을 하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영업을 하느냐 이것은 이 환경이 달라지는 영업은 방편이에요. 영업을 함으로써 너는 사람을 얻게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이게 영업입니다. 영업의 본질의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가게라도 열어놓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올 수 있는 명당을 만드는 게
영업 장소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가정에 있다가 보니까 평소에 사람을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못 했다면 너는 그 가정을 어렵게 해갖고 영업장을 만들게 만들어서 네 앞에 사람들을 보낸다. 일단 이걸 잘 돼야든 못 돼야든 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내가 태어나서 어떤 질량의 사람들을 어느만큼 만나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는 겁니다. 피한다고 안 만나지는 게 아니고 네가 피하다가 피하다가 하면은 아주 네가 기운이 떨어졌을 때 어디 가야 되느냐면 봉사활동하러 가면서 엄청난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아, 피한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 수를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도 만나게 해줍니다. 네가 어렵게 해가지고 저쪽에 저 이게 종교에 가가지고 뭔가 힘들어가지고 빌로 가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대요. 안 되어졌고 네가 집에 있으면 사람 안 만났지. 어렵게 해갖고 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처리하는 거는 네 몫이고 내한테 온 사람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것이 네 실력이에요. 에? 지금 우리 홍의 인간 시대는 너를 갖추어서 언젠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이 사람을 잘 처리를 하면 처리를 하는 능력이 있으면 너는 삶이 빛나고 이 처리를 잘못해갖고 혼동 속에 같이 섞여 살면 너는 거기에서 아주 몰매도 맞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엄청나게 시련도 겪기도 하고 엄청나게 힘든 일도 생긴다. 우리가 힘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생기고 좋은 일도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홍의 인간들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만나게 해준다. 그 사람을 만나서 처리의 능력은 네가 갖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 영업장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바르게 사람을 대할 때 너의 인생이 아주 빛나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하든 남이 쉬는 날 이렇게 공휴일 날 하든 이런 것들은 내가 남들이 다실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남들이 일할 때 잘한 게 없다면 남들이 쉴 때라도 내가 어떤 환경을 펼쳐놓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라. 그 사람들한테 잘하면 네 앞길이 달라진다. 요런 생각으로 문을 열면 됩니다. 이해됩니까?